이곳이 바로 춘천시 동면 월곡리. 월곡리. 여기 좋더라고. 월곡리면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옥 많이 나온다는데 아니야? 옥? 옥? 이곳이 바로 국내 유일의 옥광산이에요. 옥광산이. 대박. 여기 최고다. 옥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맞아, 진짜. 옥의 기운이 동네 전체. 오. 이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옥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옥세권이 뭐야? 야, 옥동자 씨 좋아하시겠네요. 이 마을 이름이 금옥골 마을. 그래서요, 오늘 볼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집. 야, 진짜. 너무 아름답다. 오스포드 대학교 같아. 안에 직장이 차로 15분. 15분? 15분. 저 앞에 저기 저 큰 건물. 저 건물이 바로 옥상땡이라고. 왜요? 저기 가면 찜질방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저 빵이라고 써있죠? 오, 경쟁사네. 저희가 바로 문화 공간이에요. 오, 재밌겠다. 아, 또 우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오늘 보실 집 바로 이 집이고요. 네. 주차 공간은 두 대 가능하시고요. 네, 네. 앞쪽으로 오시면 잔디랑 깔려있어서 아마.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보고 가겠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네. 멋지다, 멋져. 아. 나영아, 멋지다. 역시 너는 진짜 스타일이. 멋있죠? 야, 여기. 그래, 이게 좀. 블록이 좀 깔려있어야. 그렇죠. 부담이 안 돼. 관리 부담이 안 돼. 맞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마당 설마? 이게 마당이에요. 와. 오, 뒷감이 너무 아름다워. 여기 너무 예뻐. 제가 만약에 전원주택 생활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어요. 오, 뒤에 넓다. 그럼 보시면 잠깐만요. 잠깐 그쪽 가시기 넓어. 전에 네. 여기 요 정자 보이시죠? 어, 정자. 요 정자에 여기 문까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 그래? 바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 이 정자는 왜 그런 줄 알아요? 정자가 네. 이 집 거예요. 오! 정자 옵션이에요. 거짓말. 어, 진짜 어, 옵션이라고? 정자가 이 집 거예요. 여기 포함? 옵션? 옵션이야. 야. 정자 저거는 아, 제2의 거실 혹은 크다. 제2의 다이닝룸이라고 불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 넓어, 엄청 넓어. 와우. 여기 판소리 같은 거 하면 되죠. 대박 이제. 아니. 저기에 이제 송가인 씨 놀러 오면 얼마나 좋아. 둥둥둥 내 난군. 와. 이런 데는 다리 좀 꽈도 돼. 아, 다리 좀 꽈도 되죠. 내 집이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야, 심지어 지금 앞에 산이 쫙 있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뒤를 봤는데 물이 흘러. 물이 흘러. 웬일이야. 이게 뭐야, 냇물이 흐른다고? 실개천이 있어. 야, 정자 옵션 대박인데? 네. 정자 옵션에 물이 흘러? 물이 흘러. 웬일이야. 임산배수 아니야, 임산배수. 임산배수요? 배산임수. 재밌다. 임산. 임산배수 아니면 뭐라? 배산임수. 아, 배산임수. 괜찮아. 오랜만에 하는 말이어서. 재밌었어요.